근데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패턴이 하나 들어가니까 스피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동작이 좀 어색해졌어요. 아까 시리스 할 때보다 동작이 너무 좀 어색해졌어. 자꾸 패턴을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.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. 자, 드립을 치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투투 이것만 빠르게 하면 되거든요. 자, 약간 끌어가더라도 자, 약간 끌어가도 동작을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, 하다가 시저스 했을 때 안 되면 타타 보세요. 동작 하나하나 약간 정확하게 네, 어설프게 동작을 이어가려고 막 이렇게 익히려고 하지 하는 것보다 타이밍을 뺏는다 생각하고 한 동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죠? 네. 오케이 고! 자, 다시 한번 연습. 지금 전부 다 상대를 속이고 상대한테 볼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잖아요.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짧게 치면 어떡해요? 수비가 다 걷어내겠죠. 자, 동작을 치셨어도 딱 하고 안 속았어? 딱 하고 그렇죠? 상대를 보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고 동작을 조금 안 되더라도 이게 공이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저와 같이 멀리 도망가세요.